보면서 처음 SES님들이랑 네. 그 소녀시대 분들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정말 청정지역? 네. 뭐랄까 아주 깨끗하고 맑은? 그 신지훈 양이 또 네, 잘했다고 생각이 됐는데 저는 녹음할 때 진짜 계속 놀랐어요. 지훈 양 때문에. 지훈이라는 이름이 다 잘해요. 네, 네. 저는 현주 양이 네. 너무 노래랑 잘 어울려가지고 현주 오늘 좀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예. 너무 마음에 드네요. 원래 현주 양 목소리가 굉장히 애기 같기만 했어요. 네네, 근데 그쵸. 오늘 노래할 때는 좀 성숙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원 양. 네. 머리가 마음에 드세요? 몰랐네. 저요? 모르겠어요. 전 마음이 드네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컬적으로 까다롭게 간다 그랬는데 너무 기대 이상으로 해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진짜 수고했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개인 순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기 싫다. 주세요.
소감, 소감. 제가 리더를 해본 게 살면서 진짜 처음이거든요. 잘 따라와준 언니, 동생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NC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응원 발매 미션 무대 투표 순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우승팀에게는 더 유닛 신곡 앨범 타이틀이 되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과연 유닛 메이커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우승팀은 어디일까요? 진짜로 약간 1등 욕심내고 싶어요. 못해도 3등은 하지 않을까? 1등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꼭 1등에서 타이틀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1등 할 때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5위는 주황팀의 뽀꼬뽀꼬. 주황팀의 뽀꼬뽀꼬입니다. 아, 무조건 이거 1위 할 곡이다라고 했었는데 오케이, 꼴등. 여자 무대 4위 빨간 팀 코스모스입니다. 자, 이어서 3위입니다. 초록팀 투차밍 달콤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은 팀은 노랑 팀 체리온타, 하얀 팀의 올웨이즈입니다. 여자 1위 팀은 하얀 팀. 하얀 팀. 기뻐서 눈물 흘린 거는 살려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해가 지면 다가올 내 밤하늘은 널 만날 생각으로 새빨갛게 물들까. 내일 너를 보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밤잠을 설치고 난 벌써 시간 아쉬운 걸. 처럼